대천항에서 뱃길로 2시간. 외윤도는 충남 보령시의 70여 개 섬 중 가장 끝에 자리 잡은 섬입니다. 안개에 바람에 자주 뱃길이 막히다 보니 외연도 사람들에게 백고동 소리만큼 반가운 게 없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도 이 동네 오니까 많이 반겨주시네. 여기 뭐 배가 많이 떠다니던데 이거. 뭘 잡는 배들이 여기다. 다 잡아요. 생선은 다 잡아놓은 거 잡아요. 우럭이나 광어. 이 적은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배들도 많고. 어휴, 소식 좋습니다. 크고 작은 고깃배가 90여 척이나 된답니다. 포부를 중심으로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섬이지만 들고 나는 배들로 지루할 틈이 없다지요. 특히 이맘때가 외연도 사람들에겐 1년 중 제일 바쁠 때랍니다. 나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날만 좋으면 매일 바다로 나간다는 해녀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데요. 김이 잘 서리지 않도록 쑥으로 꼼꼼하게 물안경을 닦으며 물질 나설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유, 모두 다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러시네. 예. 예? 네?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여기 산 지가 40년 넘었어요, 여기 산 지. 그, 여기서 저, 이게 원전은 제주도 아닌가? 저희들도 다 제주도. 다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여기 와서. 원래. 여기는 제 2의 고향 된 사람들도 몇 분 계시고, 아하. 또 나머지는 또 제주에서 또 이렇게 작업하러 돈 벌러 또 원전 온 사람들도 한 몇 사람 계시고. 옛날 같이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리 육지로 알바 다닌다입니다. 제주에서 원종훈 해녀들까지 모두 15명의 해녀들을 위한 커피가 준비되면 채비가 다 끝난 거라지요. 커피가 무중적에 달아. 여기는요, 커피는요, 해녀들이 피곤해갖고요. 이렇게 달게 먹어요. 달게 먹어야 피로가 풀리니까. 하하, 그렇구만요. 5월, 6월 달 해산 이 두 달 동안만 1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하고 지금이 힘들어도. 최고의 시간이구만요. 두 달간 펼쳐지는 외연도 해녀들의 해삼 조업은 예전부터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물살이 세지 않은 곳을 찾느라 모두들 애가 탑니다. 가보자 소리와 함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면 한 명 한 명 안전을 살피느라 선장님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집니다. 가에 넘어 들어가지 마요. 가에 넘어 들어가지 말라고. 원래 바람 안 불으면 앞으로 뺑 돌려야 하거든요. 근데 바람 불으니까 물밑이 흐리잖아요, 물밑이. 저희 항시 해녀는 이 위험성이 있는 직업이라 항시 다루지 않아요. 항시 맨날 눈을 띄면 안 돼. 쉬운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만 숨을 참고 맨몸으로 바닷속을 누비는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롭죠. 외연도 바다는 수심이 깊고 육지에서 먼 청정해역이라 해삼은 물론 전복, 홍합 등 해산물이 풍부해 해녀들에겐 최고의 황금어장이랍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 아, 어깨도 이렇게 잡아야 돼. 다 잡았네요.
아이고. 시차 들을 때도 다 있네, 그래. 꼬박 네다섯 시간 바닷속을 오르내리며 해삼을 건져 올립니다.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은 물질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군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전북은 가야 있는데 해삼은 수심을 타야 해요. 그래서 힘들어. 바람 부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법 묵직하게 해삼이 들었습니다. 외연도 해삼은 씨알도 굵은 데다 맛과 향이 좋기로 손꼽힌다는데요. 이만하면 오늘 하루 고생한 보람이 있지요. 이게 흑해삼이에요. 두 달 벌어 1년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해삼값이 높다 보니까 해녀들에겐 둘도 없는 복도입니다. 해녀들이 건져올린 해삼은 어촌교에서 가공해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는데요. 외연도에 든든한 산림미천인 셈이지요. 아이고 이불이 언제 틀리려나 추워서 물속에서 살다 끓었어요. 입술을 봐봐. 아이고 너 입술도 많이 아프겠다. 깊은 게 있어서 힘들어서 그러지. 깊은 데 여영 해삼 잡아주면서 올린 해삼을 못 잡았어. 그래. 못 잡는 게 더 힘들어 이 사람아. 입술이 붓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지만 여전히 육지보다 바다가 더 편하답니다. 해삼 전복을 따라 멀리 낯선 섬을 찾아온 제주 해녀들에게 외연도는 삶의 터전을 내어준 보물 같은 섬입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지친답니다. 아니, 주민들 드시는데 주민들이 깊이 들어가서 몇 시간 정도 작업하고 오면은 진짜 녹초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배가 고파도 밥이 진짜 안 넘어가요. 뭐든 쉽고 간단하게 해삼은 내장을 빼고 손질한 다음 쓱쓱 썰어서 물회를 만듭니다. 해삼 삶아서 그냥 무쳐도 먹고 그냥 초장 찍어서 먹고 그래도 물회가 제일 낫던데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야 이게 뻘이 안 나거든요. 해삼을 식초에 버무리면 미끄러운 점액질이 제거되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런데 해녀들의 물회는 양념이 조금 다르다고요. 일 가기 전에 먹는 음식하고 일 갔다 와서 먹는 음식하고 구분이 돼요.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오면은 입안이 다 붙잖아요. 바닷물 속에. 그래가지고 매운 거를 먹으면 혓바닥이 많이 따갑고 아파요.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 설탕과 식초를 넉넉하게 넣어 새콤 달콤한 양념에 버무립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해삼은 바다의 인삼이라는 이름처럼 영양도 풍부하다죠. 입안이 퉁퉁 붓도록 고생한 해녀들의 영양 만점 간편식 해삼 물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치? 양념장을 해서 홍합은 따는 게 반, 손질이 반이랍니다. 손질하기는 번거롭지만 알맹이만 따로 모아놓으면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은데요. 요즘 돌미역이 제철이라 미역국을 끓일 때도 홍합이 제격이라는군요. 소고기 넣고 끓이는 것보다 이게 시원해요. 네. 홍합국이 시원해서 맛있어요. 홍합은 감칠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 미역과도 궁합이 잘 맞는 단짝입니다. 홍합살과 미역을 참기름에 볶다가 홍합살 분 육수를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산딸이 다가오면 해녀들은 제 손으로 미역과 홍합을 챙기곤 했다지요. 날까지 했죠. 나는 날까지. 옛날에는 배 타고 안 가고 우리가 다라에다가 납하고 그냥 저기 드림박하고 이고 이 바다 산 넘어 바다가 걸어서 다녔었어요. 같이 일하다가 아우 야 공심아 나 힘들어 나 이상해 이따 와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나도 금방 갈게 왔더니 벌써 애 낳대요. 진짜 뒤돌아보면은 후회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살았는데 힘들어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뜨끈한 홍합 미역국 한 그릇이 위로가 됐을까요? 예전엔 전복이 해산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우리 아저씨는 이제 어선 그때 당시만 해도 철없고 어려서 한번 만나니까 인연이 되더라고. 그 시절 제주에서 전복을 따라왔던 19 어린 해녀는 외연도 총각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답니다. 외딴 섬이니까 그래서 형부도 데리러 나 데리러 오기까지 했는데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우리 처제 잘 부탁한다고 하고 그러고 가고 그랬어요. 바람 불면요 여객선이 잘 안 와갖고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고 그거 한 가지지 살기는 좋아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정착한 해녀들에게 외연도는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입맛도 외연도 사람이 다 됐다는데요. 물질하느라 몸이 허해지면 전복에 양념장만 올리고 쪄서 약처럼 먹곤 한답니다. 맛있게 익은 전복찜에 전복죽 한 그릇이면 다시 바다로 나갈 힘을 얻곤 한다지요. 진수성찬 참 오래간만이네. 맛있어요. 그렇게 오늘도 외연도 해녀들은 인연이 되고 운명이 되어준 바다를 거침없이 누비며 살아갑니다.